하나바이블 영리 하부 15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공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5가 학습 계열을 살펴볼게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본문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6절 상반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학습 요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라는 부분이고요. 학습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고 선포한다. 라는 점입니다. 15과 학습 진행 단계를 살펴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요. 믿음이 부분에서 손유이로 제목을 듣고 따라합니다. 교사용 그림 자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신 성경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학생용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이며 성경 이야기를 복습합니다. 쑥쑥이 부분에서 오감 활동북 자료를 가지고 약속 목걸이 만들기를 해봅니다. 말씀과 연계된 오감 활동이라서 아이들에게 즐겁게 남을 겁니다. 자람이 부분에서는 가정에서 15가 스토리북과 색칠북을 활용하도록 안내해 주시고요.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15가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언약이라면 출애굽기 19장은 신해상 언약에 관련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 개인 언약이었다면 모세 언약은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공동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지침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나오는 중요한 단어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일반화된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19장에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단어인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누구냐라고 한다면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묻는다면 하나님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란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며 거룩한 백성이란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 하나님께 속하게 된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란 우리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섬겨야 할 사명을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학습자들이 구별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시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하도록 거룩한 백성의 역할을 해나가게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5가 제목을 순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간단하죠? 교사용 그림자료를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는 시간인데요. 교사용 그림자료를 아이들에게 보여주며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네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로 약속했어요. 교사용 그림자료를 읽어주신 후에 학생용 교재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이면서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하여 들을 수 있고 좀더 기억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붙이면서 말씀을 반복하게 지도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세를 스티커로 붙이면서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의 얼굴을 때거로 짜잔. 붙여집니다. 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 네네 하나님. 이렇게 대답했다는 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기로 약속했어요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짚어 주시기 바래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요. 라는 점이에요. 네. 우리 친구들의 오감놀이를 해보는 쑥쑥이 과정입니다. 오감놀이 활동북을 준비해서 즐겁게 활동에 동참해 보게 하는 시간인데요. 이번과에서는 약속목걸이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감활동북을 준비하고 끈, 플라스틱, 그릇, 뻥튀기, 마카로니 모양의 뻥튀기를 준비해서 해보는 활동인데요. 아주 즐거운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감활동북을 준비하고 풀과 목걸이 만들 수 있는 끈과 뻥튀기를 준비해서 각각 빼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오감활동북을 뜯어내고요. 이렇게 붙여서 각각의 재료를 엮어가지고 예쁜 목걸이가 완성됐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겠죠? 네. 짜잔. 완성입니다. 네. 이제 자라미 시간인데요. 가정용 색칠 북을 가정에 보내면서 잘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북을 가지고 꼭 부모님들이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시도록 요청해주시고요. 색칠북에 우리 가족을 색칠하고 내 얼굴을 그려봅니다. 그리고 색칠북 하단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로 맞춰주시면 돼요. 플러스 부모 소그룹 나눔 시간인데요. 열린 질문으로 부모의 삶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적용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질문이 3개씩 주어지지만 이 질문을 다 하시려고 하시기보다 우리 상황에 맞는 질문을 선택하셔서 좀더 심도 있게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과 시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